내 피부에 컨디션이 떨어졌다, 내 피부에 뭔가 영양제 한 방울이 찐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예요. 속부터 영양과 컨디션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느낌이 오 진짜 괜찮아요. 탄력이랑 미백, 잡티는 요 제품으로 올인원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저는 김미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상을 켰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진짜 속건조가 가득한 내 피부를 위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리치, 공감하니? 공감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처럼 딱 건성인 피부가 공감을 할 텐데요. 속건조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속건조를 조금이나마 해결을 할 만한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을 해보고 너무 괜찮아서 이 브랜드는 내가 조금 알려보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제대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건성 피부에 속건조가 진짜 심하다 보니까 영상에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저 속건조 진짜 심해요. 피부에 각질 대파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일정 수분 양을 피부 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 피부 속에 가지고 있는 수분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피부의 내부적인 요인으로도 수분 양이 감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외부 요인으로는 뭐 온도 변화나 이런 히터나 에어컨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물을 마시지 않는 거랑 피부 장벽이 약한 거 그리고 피부 각질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거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본다면 내가 피부 수분이 부족한 원인이 어떤 거지라고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속건조 케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수분이 부족하면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올려도 화장이 잘 먹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지. 속건조가 심하다 보면 유분 생산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뭐 수부지 피부로 변화가 될 확률도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기본적으로 채워줘야 되긴 하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피부 진피를 이루고 있는 게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이랑 그리고 엘라스틴이라고 했잖아요. 히알루론산이 없으면 엘라스틴의 구조가 점점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그 노화의 주름이 조금 더 이렇게 세로 주름이 쭉쭉쭉쭉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수분을 더 쭉쭉쭉 채워주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이나 제품을 선택을 할 때도 수분뿐만이 아니라 유분도 채워줘야 되고 탄력 케어도 같이 채워줘야 되고 진짜 내 피부를 위해서는 뭐 하나 버릴 거 없이 하나하나 다 채워줘야 돼요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제품을 찾기가 너무 어렵고 뭐 수분만 채우는 제품은 많은데 뭐 유분도 같이 채우는 제품은 어렵고 유수분은 같이 채우지만 너무 무거운 제품들도 많고 진짜 내 피부를 위해서 뭔가 만족스러운 제품을 다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호텔 사리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무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엄청 피부 컨디션도 여러 번 바뀌고 내가 살아온 환경도 여러 번 바뀌면서 간간이 계속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때마다 피부 컨디션이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뭐 집에 살아온 환경도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피부 컨디션을 쫙 올려줄 수 있었던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만족도가 엄청 높았거든요. 이 제품은 피부의 타입 크게 상관없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하는 제품은요. 콤부차의 플랜트 바이옴 세럼인데요. 주름 개선이랑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제가 언제 썼냐 면요. 피부에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사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피부의 컨디션을 쫙 올려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몸에 있는 컨디션이 떨어지면 영양제를 먹잖아요. 기본적으로 내 피부의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안에 유기농 햄프시드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피부 장벽이랑 피부 컨디션 강화에 도움을 주거든요. 안에 유기농 콤부차 발효수가 들어간 것도 포인트인데 그것도 마음에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여러 가지 보는데 최근에는 뭐 진정이나 수분에 좋은 제품들 위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피부 컨디션에 좋은 제품을 뭘 소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내 피부에 있는 영양이나 내 피부의 컨디션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제품이라면 요거 진짜 괜찮아요. 요즘에 내 피부가 좀 튼튼하지 못했다. 내 피부에 컨디션이 떨어졌다. 내 피부에 뭔가 영양제 한 방울이 찐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예요. 플랜트 바이옴 세럼입니다. 속부터 영양과 컨디션을 제대로 끌어올릴
끌어올릴 수 있는 느낌이 오 진짜 괜찮아요. 손등에 올려보면 우선 펌핑 타입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약간 워터리한 제형감이잖아요. 약산성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물방울이 톡톡톡톡 터지면서 피부 속에 싹 흡수가 되긴 하는데 이게 속부터 보습감을 쫙 올려주는 느낌이라서 겉만 뭔가 촉촉하게 메꿔주는 게 아니라 내 피부 속부터 착착착착하고 보습막을 싹 씌워주는 느낌이라서 거의 마음에 들었고 혹시라도 피부 속이 건조하신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괜찮아요. 피부 위에서 롤링을 하면 피부 속부터 수분감이 쫙 채워지거든요. 이게 쿨링감이 들면서 완전 산뜻한 마무리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나이트 케어에서 써도 되고 화장하기 전에 써도 되고 이게 보통 제가 이렇게 화장품을 추천을 하다 보면 어떤 피부가 써야 돼요? 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제품은 제가 3개월 전부터 제 피부에 직접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사실 어떤 피부 타입이 써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피부에 영양제 같은 느낌으로 써면 괜찮아요. 제가 호텔 사리를 했을 때부터니까 3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사용을 했었잖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저도 이런데 의심이 진짜 많은 거 알잖아요. 효과가 없는 제품은 애초부터 소개를 하지 않는데 이 제품은 실제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 2.5mm 보습 개선이 된 거를 확인을 했다고 해요. 보습력에 따라서 속건조 개선도가 18.94%의 개선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예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어느 브랜드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평균 3-4%의 효과를 나타난다고 하니까 18.94%라고 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거든요. 제가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만족도도 높았는데 실제 수치상으로도 보일 정도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고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세럼 같은 거 사용을 하면 피부 겉만 촉촉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건조해지고 위에다가 크림을 올려줘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혹시라도 올인원 제품들이나 여름에 좀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제품은 하나만 올인원으로 사용을 해도 충분히 속부터 촉촉하게 이 수분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여름철까지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여러분 이 제품은요. 제가 써보고 괜찮아서 같이 소개를 하고 싶다고 했던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베지 비타민 앰플인데 여름철에 이제 잡티나 미백에 고민이 많잖아요. 저도 요즘에 너무 고민이 많은데 이거 써보고 괜찮아서 제가 같이 소개를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 몰랑이 분들이 뭐 미백이나 잡티에 좋은 거 소개해주세요 라고 질문들이 간간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 제품은 홈케어로 꾸준히 오랫동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름철에 잡티나 미백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거 한 통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주자면 이게 성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베지 비타민 앰플이라고 해가지고 식약처에 고지한 성분 함량을 진짜 최대로 정말 넣을 수 있는 최대 함량을 다 넣었다고 하니까요. 진짜 인정할 수가 있고 콜라겐 합성까지 도울 수가 있거든요. 탄력이랑 미백, 잡티는 이 제품으로 올인원 한 방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백이나 비타민C 제품은 저는 민감한데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비타민 C, B, E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피부 자극 없이 데일리로 잡티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한 피부도 따갑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비타민 제품들은 사용을 해보면 뭔가 수분감보다는 사용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좀 건조하거나 알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잘 사용을 안 했거든요. 뭔가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고 수분 앰플 같은 느낌이라서 얘만 단독으로 써도 건조한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써봤었던 비타민 앰플들 중에서는 진짜 찐으로 뭔가 수분 앰플 바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름철에 잡티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괜찮아요. 저는 건성 피부라서 이거랑 저거 콤부차랑 같이 쓰기는 했는데 지성 피부라면 이거 단독으로 써도 되고 속건조가 완전 찐으로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개 같이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 허블룸의 데일리 토너 비건 선스크린입니다. 아직까지 허블룸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품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든 느낌이 들어가지고 테스트해보고 나서 관심이 엄청 많이 갔거든요. 얘는 데일리의 토너 비건 선스크린이잖아요. 우선 패키지부터가 굉장히 독특해요. 마지막 하나까지 전부 다 뜯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종이 질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같고요. 비건이란 점도 마음에 들었고 오늘은 톤업 선스크린 기본적으로 발라주고 위에다가 컨실러만 톡톡톡 발라줘서 마무리해줬어요. 선크림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저처럼 얇은 베이스나 투명한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사용을 해주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컨실러만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이게 칙칙한 옐로우 베이스가 아니라 맑고 투명한 핑크빛 베이스라서 피부 전체적으로 톤업을 시켜주기도 괜찮고 얼굴부터 바디, 저는 목까지도 한 번에 끝내주거든요. 저는 테스트해봤는데 촉촉함이 오래 유지가 되기도 했었고 워터리한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서 수분감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습니다. 또 물랑이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부터는 뭔가 제대로 알리고 싶다. 아, 이제 드디어 세상 밖에 알려져야 되는 허블룸에 대해서 제가 3개월 동안 진짜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가장 베스트 제품들을 꼽아가지고 영상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아,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아직까지 몰랑이분들이 아, 제대로 느끼고 사용을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허블룸에 요청을 드려가지고 허블룸과 같이 알찬 이벤트도 준비를 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아닌데요. 곧 출시되는 제품으로 허블룸에서 우리 몰랑이분들을 위한 프로모션도 준비를 했으니까 더보기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몰랑이분들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